존경하는 우리 조선동 사회자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잘 지난 2년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는데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우리가 감소를 했을 때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잡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2년이 넘어가고 있고 금년 중에도 아마 상반기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업 규제나 사회적 권익을 위한 자영업과 중소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성공적인 생각하고요. 정부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노력을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함께 합심해서 피해 구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까지 제도상의 문제에서 피해 구제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도 현장과 소통하면서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침이 노동 고선동 성장단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동구 성장과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위치하고 있고 그 시장 규모로 보면 가장 아마 면적이나 규모가 가장 넓은 지역이 방침이 고선동 성장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코로나19도 성장과 대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오늘 홍미경 회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고소득 성장과가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방금 이기배 회장님 오셨는데 우리 이기배 회장님께서 우리 전에 회장님 하셨던 분들이 많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명도 제가 그냥 강대감님이라고 해서 나이같이 강의장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고소득 성장과가 우리 성동구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 국정 경원구청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시민들과 지혜를 모아서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황미호 회장님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황미호 회장님이 잘하실 수 있도록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일을 잘하면 회장님의 능력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셨을 때 아마 배로 몇 배로 일을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설 명절에 가봅니다. 설 명절 그 3년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고 좀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익표 국회의원님은 바로 입장 다음 먼저 자리를 이동하시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어깨가 좀 빠진 분들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망신리 도선동 성전과 상인의 고문님과 명예에 대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배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고광열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백승용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용원 명예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다음 김계희 시의원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대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추운 날씨입니다. 어제 8대 취임식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린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전과 상인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황미호 회장님 마음 깊이 축하드립니다. 강경원 회장님이 초대회장으로 하셔서 세운 지가 한 15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성동구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 성동사가 아닌가 들어서 편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기배 회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이어진 황미호 회장님까지도 앞으로 성동과 발전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가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같은 게 아닙니다. 함께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할 때 협동심이 생기고 결속력이 생겨서 상인의 발전이
급속도로 떨어지기가 똑같다고 그동안에 통일교육과 함께 우리 지역의 내년자본이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또 현재 발전을 위해서 발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통일교육과 함께 생각하고 즉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에 독서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반복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환경 회장이 탈퇴 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 더 발전되길 기원하겠고 새해 출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환경에 가면 여러분 힘내시고 복 동안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현희 부의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의 부의장 남현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년 새해가 밝은 만큼 우리 현기영 회장님, 한때 전동 상임회장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성 회장님으로서 이렇게 출범을 하신다는 그 자체가 같은 여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여러분의 현기영 회장님을 칭찬 응원을 보냅니다. 그동안에 그 도성동 상인회가 정말로 열정적으로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영호 회장님, 또 이인기 회장님. 그동안에 제가 7대 때부터 이렇게 상인회를 봐왔지만 정말 단결심 있게 또 화합하고 조금 그동안에 어려운 점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극복해 나가는 게 도성동 상인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해가 밝은 만큼 도성동 상인회가 더 발전되기를 우리 황미경 회장님이 잘 이뤄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밝은 빛도 어둠이 있어야지 그 진가를 나타내듯이 황미경 회장님이 아무리 혼자 잘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돕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상인회 여러분 아무도 권두를 빌면서 더 발전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동 부의에서도 여러분들 상인회 함께 힘 버틸 수 있으면 같이 여러분 곁에서 힘드리겠습니다. 황민희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박경원 회장님, 김대 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서울특별시 상임위원회 추귀사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창리 교수 사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서울 상임위원 최기생입니다. 우리 고려 설명제를 앞두고 서울 시장의 분명한 발전을 기원하는 국민의 회장님이 새로 출발한 자리에 합격하여 그것을 매우 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면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시장은 유리 없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먼저 경기 불안과 매출 감소로 고통을 느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오늘도 힘겨운 나라를 보내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눈물도 노후에 먼저 이루어 격려를 드립니다. 불행하게도 중기부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 예전에 비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본인은 전국성이 연합되어 있다가 최대한 내려올 추경 예산을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국회의원이, 시의원이, 우리 전동시장 상당히 힘듭니다. 매우 힘들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좀 더하고 싶죠. 의원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반대 상임회장님과 여러분 상임 여러분들의 도움을 반성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임연합회 회원시장 상임회원과 함께 단계를 우선 대여하여 상임회장님이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가 참여가 필요합니다. 특히 25개국 상인, 국민 상인협의회에서 여기 선거구 상인에 박재원 회장 위주로 해서 여러 회장이 잘되는 걸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노고에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무궁한 발전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취임사 이전에 저희가 차고 있어서요. 축사 한 번 더 김종국 의원 전 의원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동구의 김종국 의원입니다. 네, 먼저 광순리 부성동 성경가 상인의 네, 제 8대 회장님 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총리 회장님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죠. 네, 광순리 부성동 성경가가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었던 것은 그동안 내쳐주신 강영원 회장님 그리고 또 이길 회장님 유종희 회장님 또 임원자 여러분 또 상인의 회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노력하는 그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네, 굉장히 왕신이 북한동 생명관도 물론이고 전통신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명 우리 회장님이 이제 또 회장으로 바꾸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임원진들과 네, 자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임원진들의 그 구성을 보니까 정말로 젊은 친구와 또 경험 있는 많은 분들께 어우러져서 예, 회장이 회장단이 구성된 것 보고 앞으로 왕심이 부서도록 무한한 발전이 있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기까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과거 있고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를 위한 정도 도약이 필요합니다. 현명 회장을 중심으로 임원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께서 꿀꿀 뭉쳐서 광신리 도서동 상대가 발전을 물론이고 광신리 도서도 발전과 성동구 발전에 의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는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성동구에서도 상인의 발전과 성동 발전에 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더욱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숙 부위원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동주의 부위원 임종숙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동주의 국토 신동과 우리 황기경 회장님 인심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여성분이 저희 회장님을 맡아주셔서 더욱더 제가 너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들과 이전에 회장님을 계셨던 또 임원진분들 많이 참석하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로 회장님 술을 맞추셔서 어깨가 좀 무거워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임원진들, 부모님들, 선생님의 여러분들이 많이 힘을 들어주시면 더 힘이 나서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회장님 앞으로 화이팅 하십시오. 네, 명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신리 도로동 상정과 8대 회장이신 황미영 회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상인들을 이끌어 나갈 제8대 회장 황미영 인사드리겠습니다.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왕십리 노선동 상인회를 만들기 위해 담투만 쓰고 앉아있는 무능력한 회장이 아닌 잘못되는 회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왕십리 노선동 상인회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펼칠 수 있도록 도움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상인회에서 주어진 모든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모든 상인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성동구 상인연합회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왕십리 노선동 상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하는 말처럼 상인회 발전을 위해 상인회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첫 번째 목표는 많은 일들로 힘든 회원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어느 단체든 화합을 이루지 못하면 초기의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회원님들 간 소통과 화합을 바탕 위해 함께라는 큰 울타리를 만들어 상인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오니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바뀌고 이와 더불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요즘이지만 그러나 희망도 보이는 듯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상인회 골목골목마다 고객이 북적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노선동 상인분들과 함께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취임식에 와주신 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2년 새해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좋은 일들로만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축하 꽃다발 준경식이 있겠습니다. 강용원 명예회장님께서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촬영 하겠습니다. 사진 써먹었어요. 여기 있어요. 찍으셨어요? 다른 분들은 휴대폰으로 찍어주세요. 바로 이어서 강용원 명회장님의 경례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2022부터는 여러분들이 우리 왕십리 노선동을 찾아오시면 기쁨과 행복이 매일매일 우리 회원들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특히 8대 회장으로 취임하신 황미경 회장님께서는 마음과 실천과 행동하시는데 정말로 그 가슴 속에 봉사의 마음이 없으면은 이제까지 활동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대장으로 취임되신 걸 정말로 축하드리면서 어느 회장보다도 서울 시내 전통시장 상점과 어느 회장 어느 분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상인회를 이끌어 나갈 것을 저는 감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 고광렬 어머니, 이규렉 어머니, 그리고 백승용 어머니, 그리고 민주평통 우리 벌주수 회장님이 차가 빌려가고 지금 이제 방금 도착하셨네요. 네, 축하해 주고요. 정말 우리 한민경 회장님께 여러분들 다시 한번 행복의 박수, 기쁨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선 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성동연합회 박재용 회장님 정말로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회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행복과 사랑과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목표의 전달인데요. 그 전에 아까 소개해 못해드린 내린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왕십리 노선동 전두원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주평통 성동구협회 권일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왕십리 도전동 선정과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강용원 명예회장님에 대한 공로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강용원 명예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여는 8대 신회장이신 황미경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공로패 명예회장 강용원. 기업께서는 왕십리 도전동 상정과 상해 제6대 회장으로 조직시에 고객센터 유치 및 남다른 열정과 업무 추진력으로 상인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지배하므로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상인의 모든 회원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2년 1월 13일 왕십리 도전동 상정과 상인회장 황미경. 바로 또 기념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왕십리 도전동 상정과 발전과 상정과에서 수고하신 김중 회장 직무대행과 김정인 총무 부회장님께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수여는 황민경 회장님께서 하겠습니다. 수상자 두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회장 직무대행 김중. 기업께서는 왕십리 도전동 상정과 상인의 제7대 회장 직무대행으로 재직시에 회원 성원한 유대 경제 및 상인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상인의 모든 회원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2년 1월 13일 왕십리 도전동 상정과 상인의 회장 황미경. 네. 네, 기념 촬영이 됐습니다. 감사패 총무 부회장 김정인. 기업께서는 왕십리 도전동 상정과 상인의 제7대 총무 부회장으로 재직시에 회원 성원한 유대관계 및 상인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상인의 모든 회원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2년 1월 13일 왕십리 도전동 상정과 상인의 회장 황미경.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왕십리 도전동 상정과 상인의 제8대 임원단과 위원장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여는 황미경 회장님 제사하겠습니다. 호명한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신은철, 박종석, 이덕애, 오진수, 윤상주, 이성일, 윤재인, 김태현, 김근형, 허정호, 조부수, 김정순, 황인혁, 이수경, 김주, 강기원, 김은자, 김정인, 이찬우.
자, 위촉장 수여 후에는 단체 기념 사진이 있습니다. 받으신 후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추석 부회장 신은철, 기화를 왕신리 부도동 상정과 상인의 추석 부회장으로 위촉한 2022년 1월 13일 왕신리 부도동 상정과 상인의 회장 황미경.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촉장 시장 활성화 공장 박종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홍보 부회장 이덕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대외협력 부회장 오진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소통부회장 윤상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문화체육회장 이성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회장 윤재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부회장 김태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부회장 김근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부회장 허종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부회장 조구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담임위원장 김중,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감사 강길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갈수록 박수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위촉장 감사 김은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총무 김정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총무회장 이찬욱, 손발표 이하 내용,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안전단님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임명장에 보이게 한번 다. 네. 임명장을 이렇게 앞에다 주시면 네. 보이게. 자, 소리 내지 말고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나가셔서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제가 또 오늘까지도 또 인사를 드시네요. 제가 어떻게 활동한 것보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고문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파트 회장으로 취임한 김종민 홍보대장 진심으로 좀 축하드리고요. 또 위원들이 뭐 땅에 붙는다고 그동안 좀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네, 옛날에 뭐 우리 그렇게 회장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던 회장님이라서 기대에 절대 뭐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좀 열심히 했도록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상인들이 함께 신문 합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성대관을 만들어서 고맙고요. 오늘 또 멀리서 우리 상인연합회 이제 회장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또 우리 지역의 단체장님들 또 다 함께해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잘 지켜봐주시고요. 우리 남신이 상인회가, 다른 동상인회가 정말 멋진 모습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여러분들 지켜봐주시오. 네, 새해 복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한양대 앞 한명과 임태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정원옥 중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드렸죠. 네. 축사를 또 드려야 되겠죠. 송동구청 정원옥 주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 정원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60일 전부터는 특별 60일 전부터는 단체장이 낮에 행사에 참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과 시간에. 그래서 일과 시간 끝나면 6시부터 이제 참석이 가능하고 인사말로 의례적인 인사말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사업 뭐 이런 얘기 전혀 못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늦게라도 참석해서 우리 황민경 회장님 취임을 축하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회장님 하시기 전부터 그 상인회 일에 오랫동안 아주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 주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고 저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상인회 분들 같이 노력해서 더 활기차고 더 사업이 잘 되는 그런 상인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자리에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아마 큰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힘을 내서 더 살기 좋은 그런 송동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상인회에서 축하를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상인회 모든 송동구에 있는 상인회와 전통시장, 상점과 다 같이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K 파티슈과 건배사가 있겠습니다.
건배는 코로나19 방역수칙 관계상 빈자리로 하겠습니다. 대표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거 빈자를 건배라. 한번 드리고 아이고 내가
있으면 가운데로 저기 정인이 쪽으로. 아, 됐어. 아니요. 아, 오늘 저 정인이가 주인공이야. 그럼 한담으로 가운데로 줘야지. 아니야. 아, 그래서 아, 여기서만. 감사합니다. 한번 찍어봐. 청년이 가야 돼. 봐봐.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왕십리 도로동 순정마승인의 제8대 취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사하시는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음식 설치가 불가하여 비정규분을 준비하셨으니 나라시 입구에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회와 시간 내주셔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전동 상인분들과 함께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민년 새해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좋은 일들로만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뽀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